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 대담에서는 미디어 A를 모셨습니다. 부정선거를 지금 낱낱이 파헤치고 굉장히 이렇게 핫한 토픽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는 대단히 창의적인 그런 탐구자를 한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주제를 뭐 제가 아주 관심 있게 아침마다 어제는 뭘 올리셨나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데 아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그 선거 부정의 증거들을 주로 사실과 뭐 진실 사람들이 딱 보면 알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자료들을 중심으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너무나 이제 선거 부정의 증거들이 너무 차고 넘쳐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홍수.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가 뭘 이렇게 보고 뭘 이렇게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좀 짧게 가져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게 선거 부정의 명장면 탑 뭐 20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증거들을 좀 일단 그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4.15 총선 선거 부정의 명장면 탑 20.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이렇게 그 잘 모르는 국민들도 딱 보면 아 이거 진짜 선거 부정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예. 이걸 이제 영상으로도 준비하고 이 전단지로도 준비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거든요. 전단지로도 준비. 예. 그 전단지 그 고발 운동은 이제 일단 나중에 설명하고요. 일단 내용을 일단 저희가 예. 한 2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뭐 첫 번째가 이제 QR코드가 이제 문제가 됐었죠. QR코드가 문제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 투표지, 여기 보시면, 예. 투표지에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를 해버립니다. 인쇄를 해버리면서 이게 만학의 근원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확인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밖에서 인쇄를 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그 선관위가 대문을 열어놓은 거죠, 사실은. 뭐, 뒷문을 열어놨다고 했는지, 뭐, 어쨌든, 뒷문을 열어주는 역할이 이것이 아닌가. 투표 용지 관리를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네. 고의로 이제 문을, 뒷문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도장을 찍어도 되거든요. 당연히 찍어요. 충분히 그 투표 관리관이 앉아서 도장 콩콩 찍고 있으면 되는데, 자기 도장 찍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뒷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QR코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표 숫자를 알 수 없도록, 일반 그, 본투표와 똑같이 번호를 매겨놓고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예. 뭐, 가령 이제 저도, 저 프린트 용지가 연속지를 하더라도, 거기다 미리, 뭐, 일련번호를 붙여놓고, 뭐,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뭐, 이렇게 되면은, 네. 참관인도 그렇고, 유권자도 그렇고, 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네. 뭘 이야기하는 건지. 볼 수 있게끔 했었으면, 네.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다. 저게 네. 만학의 근원이다, 저게. 저렇게 그 인쇄되는 도장 저게 만학의 근원이었다. 그러니까 그 저 이 선거 기술 전문가들 해외 전문가들 논문 네. 보니까 네. 반드시 네. 참관인과 유권자들이 투표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네. 그렇게 되게 권하더구만. 예, 진실성이 전혀 담보 안 되는 사기표죠. 사기 투표 용지고요. 이걸 이제 또 사진을 찍으면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그 이분이 이렇게 뭐, 안산이 유권자신가요? 찍어가지고, 자기가 몰래 찍어 나와가지고, 이게 뭐, 이게 처벌될 위기인데, 왜 이렇게 사진을 못 찍게 하고, 엄격하게 관리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아까 말씀이 되돌이피지만, 뒷문을 열어주기 위한 장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도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들이 진실성이 있다면, 사진도 찍고 뭐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진실성이 없다 보니, 속이다 보니, 이런 그 장치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이분들이 이제 선관위 위원장, 선거국장님 얼굴인데 얼굴이 창백하고요. 입이 다 말라가지고 저렇게 선거 부정이 없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30만 명이 가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과 얼굴이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하여 투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거나 투표 용지를 탈취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저런 이제 저런 말씀을 할 때 신뢰가 가는 얼굴이 있고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말을 들을 때 사기꾼이 참 말을 할 때도 보면 저는 그 사람들의 그 얼굴 눈동자를 보고 눈동자가 입을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신감도 없고 굉장히 진실성이 없어 보이는 얼굴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30만 명이 가담해야
이게 조작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30만 명이 가담하는 그 범죄는 없거든요. 지구상에. 30만 명이 가담하는 범죄가 아니라, 특정 그 소수가 범죄를 조직하고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당하는 거죠, 사실은. 이용당한다는 거.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범죄 심리학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사람들의 비언어적 행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양반의 눈동자라든지, 네. 창백한 얼굴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또 그 돈을 안 훔쳤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갑을 꺼내주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돈을 보여줬는데 하필이면 제 이름 미디어 A 적혀 있는 그 돈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하는 꼴을 보면. 이게 돈을 이렇게 내가 안 훔쳤어. 네 돈 안 훔쳤는데 제가 거기다 잘못해가지고 낙서를 해놨어요. 미디어 A라고 종이에. 그 돈이 탁 튀어나온 그런 꼴이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의 얼굴 표정 말은 참 신뢰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18번, 탑 18번째인데요. 지금 이제 선거 부정에 항의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 블랙 시위에 강남역에서 시위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정말 이게 그 양심, 그 기득권이 아니고 어찌 보면 그 사회에 짐이 없고 하다 보니 참 순수한 청년들이 오히려 더 이런 데 항거하고 저항하고 있는데 이게 그 곧 증거다. 이 사람들을 속이지 못했으니까 선관위가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을 다 속였어. 그러니까 진실성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믿었겠지만 진실성이 없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이제 항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청년 시위가 이제 지방으로 확산돼가지고, 예. 대구, 수성, 그다음에 진주, 부산 이런 쪽으로 쭉 이렇게, 예. 그 일정이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아는 중고등학생도 심지어 독려하고 있다. 이게 그 아이들이 학생들은 정말 순수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의 어떤 뭐 짐이나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채가 없으니까요. 아주 순수하게 사실과 증거만을 들여다보고 중고등학생마저도 선거 부정이다. 이건 선거 부정이 확실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4.19 어그때와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들이 일어날 것 같다. 학생,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도 이제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불만인 게 왜 자꾸 그렇게 선동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의혹을 제기하는 걸 마땅히 해야 될 국민의, 권리지 않습니까? 선동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참 못마땅한 거. 어떻게든 이제 선동한다. 제가 이제 그 앞에 또 다음 뭐 이렇게 자료 보일 때 보여드리겠지만, 거구 하거든요. 비둘기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분들이 참 이런 걸 영상이든 뭐 뉴스든 간에 첫 멘트가 거구 유튜브. 그래서 거구 합니다. 이게 비둘기들이 모이면 계속 구구구구 하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비둘기 떼들이 아닌가. 그냥 뭔 말만 하면 거구 하거든요. 프레임을 씌우는. 네. 근데 제가 뭐 언제 뭐 거구인 적도 없고요. 네. 폭력적으로 뭐 사회를 뭐 바꿔보자 이런 적도 없는데, 의문을 가지고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할 뿐인데 아주 거구 이렇게 프레임 씌우기 하는 거죠. 선동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이 메시지를 이렇게 축소시키려고 하는. 네. 축소를 시키고, 네. 그냥 은폐하고 그냥 사그라들게, 네. 만들기 위한. 이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니까, 명약관화하니까, 이 메시지, 메신저를 어떻게든 거구나 이런 선전선동가나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가두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청년들은 속일 수가 없다. 그 깨끗한 양심이 깨끗한 청년들을 어떻게 속일 수 있냐.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기성 정치인들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이분들은 속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번째가 이제 아주 충격적이었죠. 그 삼립 빵 봉지에다가 박스에다가 이제 그 사전투표 보관 상태인데요. 아주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비아냥되는 투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확실한 사전투표지 보관해서 이렇게 구멍난 박스를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그 전국에 막 대부분 이렇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 투표지 보관 상태가 저렇게 되면 저 구멍 사이로 표를 얼마든지 가감할 수 있고요. 집어넣을 수 있고, 사후에도. 아예 그 사후에 가감하기 위한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지금 보시면 어쨌든 저런 상태로, 투표지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가 이거는, 정말 이게 국민의 주권이란 게 저렇게 빵봉지에 담겨야 되고. 투표하면 어디 갔습니까? 투표하면 다 그냥 뭐 훼손했던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그 어디서 밝혀진 거죠? 이거 대부분 증거 보존하면 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분들이 가가지고 예, 가면, 증거 보존하면 예, 가면 다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그래서 박주현 예. 변호사 저렇게 되어있구나. 예. 그래서 너무 많아서 이거는 이제 삼립방이 한때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뭐 당연히 저렇게 구멍난 저 박스에다 넣어놓는 게 뭐 당연히 어련히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그 투표 행정이죠. 그리고 이제 16번째가 이제 봉인지가 뜯겨 있습니다. 봉인지가. 심지어 보시는 것처럼 잠금 장치도 없습니다. 저게 뭐 개표하고 난 이유가 아니고요. 개표 전입니다. 개함 전이고요. 그래서 봉인지가 뜯겨도 저걸 개표를 합니다. 저걸 대전 동구에서 이렇게. 참 이게 국민들 보고 이걸 믿으라고 하는 건지 이렇게 저런 것을 이렇게 저거는 이제 조금 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거죠. 예예, 저거는 이제 예 어쨌든 이번 그 영상에서 저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예, 대전 동구에서 이번에는 예. 참 이 저 봉인지 문제가 참 어떻게 이렇게 이런 봉인지를 썼는지 봉인지가 아니고 그냥 뭐 그냥 형식적으로. 근데 이제 좀, 참 희한한 게요. 선관위 위원장이 있고요. 선관위 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참관인이 있습니다. 근데 선관위 위원장과 선관위 위원들이 사실은 말하는 걸 들어보면 무슨 짜고 하는 듯이, 가령 이제 선관위 위원이 처음에는 저게 열 수가 없다. 봉인이 되어 있어서, 위에도 봉인되어 있고, 옆에도 봉인되어 있고 하니까, 뭐, 비록 여기가 떨어졌지만, 열 수가 없다. 처음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게 하더니만은, 그 선관위 위원장이 개면적은 듯이 그거 한번 열어보시죠 했는데 열려버려요. 그래서 열려버리니까 옆에서 참관인들이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관리한 투표함을 개함하면 되느냐 강력하게 항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참관이니까 당신들은 참관하러 오셨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건 의결사항이 아니거든요. 투표함이 이미 훼손돼서 이게 범죄의 그 증거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 이제 영상들 공성감 영상들 같은 경우 보면은 예. 참관이나 이런 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고압적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예, 예. 그분들이 그 이미 그 저는 그래서 승부 조작이다, 담합이다. 이건 선관위 위원장하고 그 선관위 위원의 위치가 달라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때는 대전 동구에서는 선관위 위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심지어 위원장을 대신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마디로 위원장이 꾸어난 보리짝이죠. 그냥 이분은 뭐 판사님이실 것 같은데 이분이 그냥 꾸어난 보리짝이고 실제로 어떤 한 분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지역사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개함된 저 투표함을 어떻게든 개함을 해서 투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요. 저 문제가 만약에 이미 정직한 어떤 그 선거관리위원이라고 한다면 형사고발해야죠. 투표함 그 실제로 개함이 됐을 경우에는 저걸 그 불법적으로 개함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누구나 저거는 법률상으로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문제 삼고 있는 예, 16번째. 예. 그리고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앞서 이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탑 15번째인데 이게 얘가 이제 보면 이번에 YTN이 또 이제 그 반박 영상을 또 만들어서 돌발 뉴스라고 이렇게 돌발 영상이라고 해서 내보냈는데 그 선관위가 이제 뭐 메시지를 줬겠죠. 그러니까 시연회에서 메시지를 줬는데 아무런 그 기표란에 아무런 기표가 되지 않아도 실제로는 들어보면 기호란에 도장을 찍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호란에 도장 찍으면요 재분류로 가야 됩니다. 재분류로 가야 되는데 이 YTN 그 기자들이 아무런 그 머심 없이 그냥 선관위에서 불러주는 대로 그냥 영상을 만들어서 돌발 영상이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그 유효 투표다 유효 투표를 제대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순 거짓말이죠. 재분류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기표란에 아무것도 없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고 선관위 위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예. 경우가. 그 뭐 저게 한 0.1초 안에 지나가는 그걸 잡아낸 거니까요. 실제로는. 예. 그리고 14번째인데요. 그 무효표가 유효표로 묶음에 들어간 그 상태입니다. 이 100장 세고 있는 거거든요. 뭐 다시 이제 확인이 된다 이런 거짓말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저기 보시면 아무 표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표가 아무 네. 표도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효표잖아요. 그게 무효표인데도 지금 100장 묶음은 뭐냐면요. 이 100장 묶음은 유효표. 네. 유효표 묶음에 지금 와 있다는 거죠. 유효표 묶음에. 예, 네. 100장 세는 데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기 영상에서 보면 6표가 저렇게 들어왔다. 이런 식이면 이거 뭐 말씀 앞에서 뭐 제대로 분류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요. 안 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냥. 안 보면 저렇게 무효표를 잔뜩 묶어가지고 그냥 100장으로 밴딩 해놓으면 그냥 100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선관위가 계속해서 뭐 이걸 의심하니까 예전에 동영상에 보면 한 장 한 장 다시 재검표합니다 했어요. 그 선거 그러면 개표 끝나면 재검표를 하루 정도 더 했어야죠. 종결 짓지 말고 뭐 발표하기 전에 재검표를 다 보내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재검표 있는 데 다시 들어와가지고 했어야죠. 그런데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13번째인데요. 자꾸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노트북인데요. LG 그램 노트북입니다. 이걸 이제 선관위가 분류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노트북이지 않습니까, 저거. 그리고 노트북으로 이미지 처리했다고 자기들이 말했으니까 저것은 노트북이지 그 분류기가 아니거든요. 자꾸 이게 국민들한테는 이게 분류기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기계적인 장치일 뿐이고 실제 처리는 이 노트북에서 다 해버렸으니까 결국은 노트북인데 이 노트북은 애시당초 보안 자체가 없다는 거죠. 꽝 없다는 거죠. 이건 절대 쓸 수가 없는 거죠. 전자개표 분류기를 사용한 거죠. 실제. 예, 예.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저렇게 생긴 노트북을 들이밀면서도 아니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기계 돌아가는 것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분류기가 아니라 노트북이다. 예. 13번째고요. 12번째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분류기 노트북을 뜯은 모습이 또 나와요. 그런데 선관위가 이런 통신 기능이 없다 이걸 주장하려다가 오히려 여기 보면 이제 전원 제어 IC 추정 이 IC들을 다 뜯어내 버린 거죠. 전원 IC들을. 참 이래서 국민들 보고 이렇게 해놓고 저런 걸 뜯어내놓고 믿으라고 하니 참 한심한 거죠. 예. 이건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됐던 이미지죠. 예. 이걸 자꾸 이제 국민들한테 세뇌를 시키는 거죠. 자꾸 뭐 무슨 기계가 없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긴 했는데, 오히려 세뇌가 된 게 아니라 이 증거죠. 이게 떼낸 이 부품, 한 세네 개의 부품, 주변 부분들이 싹 떨어진 이것들을, 이걸 제거한 것은 그, 뭐랄까요. 증거 훼손? 예, 훼손죄. 이거 아예 증거를 훼손하고 있는 직접적인 범죄 증거다. 예, 오히려 선관위가 증거, 시연을 한다는 게 오히려 증거 훼손을 하는 범죄를 그렇죠. 저질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1번째가 이제 그, 통신하는 투표 분류기. 이거 보면, 뭐, 공병호 TV에서도 이렇게 방송이 됐지만, 이 보면 해바라기 모양은 무조건 통신할 때, 예. 예, 딜레이 화면이, 이게 통신에 지체가 있거든요. 예, 패킷 통신 하다 보면 얘가 지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체할 때 이걸, 뭔가 화면에서 처리해줘야 계속 통신되고 있다는 사실, 고장이 안 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바라기 모양의 저런,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공성감이 예. 제시한 예. 동영상 가운데 굉장히 예. 결정적인 동영상이에요. 예, 공성감이 이번에 공성감이 공명선거 감시단이 아주 결정적인 증거들을 굉장히 많이 정말 보유했는데 음지에서 정말 큰일을 예. 하신 지난 그 선거 때부터 계속 고생하셨는데 저희가 그 몰라봤던 것에 대해서 저도 죄송스럽고 참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선관위를 믿었던 그 마음이 정말 이제 분노로 바뀌어 있고요. 오히려 공성감 이런 처절하게 고생하신 이 밑바닥에서 투쟁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양심 있는 시민들은 후원도 하시고 지원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공성감 TV, 공성감 공정선거감시단이죠. 예, 공명선거감시단. 예. 공명선거감시단이 이번에 찍었던 영상이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했습니다. 여러분이 공성감TV도 한번 방문하시고 댓글로서 또 칭찬도 하시고 후원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해바라기 모양은 결정적으로 통신기계가 왔다 통신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을 이렇게 다 뒤집는 이렇게 결정적인 거고요. 이걸 정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신 기능은 없다는 것을 너무 많이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건 뭐 폭동이 일어나는 수준인데 이런 걸 보고도 막 이렇게 지금 뭔가 억압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어쨌든 이걸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이걸 증거 자료로 해서
국민들한테 뿌리겠다.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이제 열 번째입니다. 점점 심각해집니다. 지금 이게 이제 부천 중동 그 이렇게 관내 선거 사전 선거하는 이렇게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4.7초입니다. 4.7초. 내가 강의도 네. 가봤는데 여기가 3층에 있고 네. 여기가 아마 소통마당이라는 데 네. 그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네. 있고 이렇게 네. 다 네. 엘리베이터 있고. 네. 네. 100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그 뭐 23대를 놨다라는 것도 참 제도 책상이나 이런 걸 보면 계산을 해보면 100평 공간에서 100명까지 다 이게 붙어서 다닥다닥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막 그 방송을 네. 이제 그 준비하다가 왔는데 네. 한 제보자가 보냈어요. 여기 네. 사진을요. 예, 사진을 보냈는데 여기에 이제 부천시청의 3층에 네. 있는 소통마당에 네. 입구가 하나밖에 없답니다. 네. 그러니까 2만 6천 명 정도의 관외 관내가 네. 다 처리가 되려면은 네. 이 24시간 안에 네. 그렇게 되려면은 그분이 계산했는데 입구가 어깨가 부딪히죠. 예, 이게 3.5초, 예. 3.5초마다 한 명이 나가고 한 명이 들어가고 이게 계속 이루어져야 예. 되는데 그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게 이분은 입구 문을 중심으로 접근한 거예요. 3.58매초더라고요. 예. 예, 백목이 있죠, 백목이. 예. 백목이 어떻게 3.58매초만이 예. 되냐? 예. 그리고 60대 이상의 저 예. 유권자 수가 30%인데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예. 네.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보행 속도라든지 이런 장인 뭐 좀 그걸음 거리가 어려운 이런 분들 생각하면 평균 4.7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4.7초 만에 착착착착착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거짓말인데 굳이 또 이렇게 몇몇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그 4.7초라는 네. 것이 구체적으로 네. 그 예를 들면 그 어떤 행위를 하는데 4.7초 저 문을 나올 분이 4.7초마다 한 분씩 나와야 돼요. 저 문을. 그렇게 다 맞추고 나온다는 네. 나오셔야 돼. 계속 나와야 돼. 끊임없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딱 관찰하고 있으면 프린터 받고 네. 도장 찍고 네. 투표하면 넣고 착착착착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안에 23개의 기기가 있고 그다음에 투표함도 30개나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0평 되는 공간에 그거 다 놓을 자리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나온다 칩시다. 치는데 문 입구에서 4.7초 만에 탁. 그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문 입구에서는 도저히 예. 불가능하다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탁탁탁 나오냐. 실제로 우리가 본 것이 있는데, 안, 그, 물론 번잡한 건 사실이었지만, 안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제보자 이야기는 예. 대개 그분이 영등포하고 백군대를 예. 예. 주변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통상 한 2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그 영상을 쭉 관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관찰해 보면 사전 선거를 할 때 이제 오전에 아주 아침 일찍 이런 시간에는요 아주 뜸띄엄합니다. 뭐냐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심지어 선거 관리하는 사무원들이 밖에 나가서 기지개도 켜고 바깥에 나와서 물론 안에 실내는 촬영을 못 하니까요. 아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전화도 받고, 아, 이렇게 그냥 그 개표 사무원, 그 투표 사무원들이 나와서 전화하는 모습도 있고, 한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속도를 보면, 뭐, 1분, 2분,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평균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초에 한 명 투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렇게 루즈한 시간들이 있고, 그다음 물론 또 이제 오후 시간대면 아주 이렇게 분비는 그 시간대에는 저렇게 100초가 한 명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뿐인 거죠, 실제로는. 예.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뭐 한 명씩 투표했다. 이거는 누굴 속이려고 하는 건지 참 이게 속는 사람들이 좀 어찌 보면 지력이 없는 거죠, 실제로는. 예. 그다음부터 계속 더 심각해집니다. 그 이게 보면 이제 여백이 없습니다, 여백이. 여백이 없어서 예, 열정TV에서 이게 나온 장면인데 여백이 없는 사전투표지인데. 여백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게 인쇄될 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인쇄하고 절단을 해버린 거죠. 이게 이제 네. 롤을 가지고 예. 하는 프린트 용도인데, 예. 사전투표 용지는 프린트 용도잖아요. 예, 저게 롤을 걸어버리면요, 이 롤은 그 이게 그 돌지 않습니까? 돌기 때문에 이렇게 비틀어질 수가 없거든요. 비틀어져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요. 비틀리면 그냥 말려가지고 스톱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선관위에서 이렇게 그 용지를 잘못 넣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 걸면 저 용지는 안 나옵니다. 프린트가 안 되고 비틀어져서 못 쓰게 되는 거죠. 프린트 안 해봤는 모양입니다, 그분들은. 그분은 이제 A4 절단된 걸 이렇게 낱장으로 넣는 그걸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롤지입니다, 롤지. 저렇게 롤지가 비틀리고 이럴 일이 없고요.
예, 그리고 예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점점 이제 설명이 불가능해진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뭐 설명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 한꺼풀 들어보면 이런 그 프린트 모양만 딱 보면 거짓말, 새파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 여덟 번째가 이 빳빳한 신권이 전국에서 나옵니다. 전국에서 이게. 전국에서. 예, 이게 이제 그 투표지 부활설인데요. 나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런 설인데요. 박지원 변호사 건은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구리 씨 관련된 거예요. 계속 더 나오게 됩니다. 왜 뭐 청중과 뭐 거기도 나오고 뭐 계속 나오니까 이건 더 할 말이 없어요. 전국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 빳빳한 그 신권 투표 뭉치가 막 터져 나오는데 예, 보면 접힌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투표 용지가 두껍고 이렇게 복원력이 좋아서 이렇게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꺼우면 더 부활을 못 하거든요. 그 두꺼운데 접혀버리면 오히려 더 안 펴지고요. 그 오히려 더 얇고 탄력 있는 투표지여야 되는데 얇고 탄력 있는 투표지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빳빳한 신권은 누가 봐도 이거는 그 변명이 불가능하다. 뭐 무슨 종이가 나흘 만에 어둠 속에 투표하면 어둠 캄캄한 데서 부활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요.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붙어 있는 예. 커플 투표지. 예, 투표지가 이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커플 투표지인데 이런 투표지를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책자형 투표지라고 부르죠, 저걸. 그래서 저런 게 왜 나오냐? 이거 인쇄해서 재단하다가 저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선관위가 뭐라고 하냐면 대답할 게 없으니까요. 가져와라. 책자형 투표지를 가져와라. 찍혔네,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예 책자 투표지를 가져오면 가져오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이에요. 한마디로 이거는 배째라죠. 저렇게 영상에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이게. 그럼요.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투표지는 더 이상 변명할 게 없는 거죠, 실제로는. 커플 투표지가요. 이게 뭐 어디 가서 뭐 풀이 붙었다 이런 이야기도 뭐 변명할 수가 없는 게 여러 장이 이러고 있으니까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제가 최근에 이제 영상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2번은 이제 무효표로 무조건 처리합니다. 2번. 예, 2번이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보시면 또렷하게 이렇게 찍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얘를 무효표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5표. 불과 3.5초 만에 5표를 다 무효표 처리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요. 재분류했을 것입니다. 그건 자기 생일 생각이고요. 분류기가 이렇게 처리한다는 자체가 지금 이미 조작이거든요. 예, 분류가 뭐, 재분류한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예.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 방송이 아마,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예. 하여튼 뭐, 예. 여기도 진실 방송이라는 그 방송에서 내보내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불과 1시간짜리 영상에서 불과 3.5초입니다. 이 3.5초를 갖다가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볼 줄 아무도 몰랐지 않았나.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이거는 진짜 경악할 노릇이죠. 예, 이거 이제 실제로 보면 봉인지를 이 그 CCTV 아래에서 이렇게 여러 장 가져와서 사인을 합니다. 예. 이거에 대한 그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 설명은 뭐예요? 저는 설명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예, 어쨌든 이거 뭐 변명할 게 없으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외면이죠, 외면. 외면하고 침묵하는 게 현명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범죄의 현장이죠. 예.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브라인드를 치고 나서 거기에다가 봉인지 뭉치를 가져와서 이렇게 유리 벽면에 대고 이렇게 사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나갔다는 이야기는 그걸 가지고 밖에 들어오는 투표함마다 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은 아마 창관인 것 같아요. 사전선거, 투표소 창관인 것 같은데, 이분이 좀 어리숙한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사인이 안 하고 가셨으니까 사인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분을 불러서, 그러니까 가짜들만 이렇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만 쓰면 의심받으니까, 외부인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사인하는 이런 장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고도 선거 부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차라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귀신을 이렇게 속이는 게 더 낫죠. 이게 사람을 이게 속일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지금 어쨌든 뭐 명백하죠 이거는 명백한 그 잘못이고 이거는 범죄죠 범죄고 이거는 당장 저는 윤석열 검찰이 당장 이런 것은 출동해서 이 수사관들을 보내서 잡아들여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윤 총장은 요즘 뭐 하고 있어요? 이분은 제 생각에는 그 뭐 침묵하고 있지 않을까, 침묵 당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침묵 당해야 될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수사 개시하는 그 순간 바로 교체한다. 뭐 수사할 낌새만 보이면 임기제라 하지만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법률 들이대면서 면직을 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데요.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저희가 미벤 교수, 월터 미벤 교수가 이제 부정이다, 부정이 보인다. 뭐 이분 표현이 와 이런 건 처음 본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선거 결과 이렇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페이지를 딱 보면서 저는 어떤 다른 뉴스를 듣지도 않았어요. 듣지도 않고 뭐 그냥 뭐 선거 부정이냐 하길래 저는 믿지도 않았죠 사실은. 뭐 또 뭐 그렇게 사소한 지엽적인 문제겠거니 생각하고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탁 열었는데요. 저도 이분하고 똑같아요. 이런 건 처음 본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봤다 이런 데이터는. 네, 그래서 숫자를 보고 저도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공병호 TV에서 이제 나왔던 아주 이런 희한한 그래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게 이제 네. 부산 남구 어리니까 네, 네. 이게 이현주. 예. 네, 네. 그 이게 비례당일 날 이렇게 네. 많이 이게 굉장히. 그 보수 성향이 강한 동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나 그 보수들이 굉장히 매력 있는 동네. 네. 굉장히 지지하는 동네인데 이걸 뒤엎으려다 보니 사전선거에 어마어마하게 막 모든 예. 통합당이야 통합당이야 예. 어른 유일하게 지역구 사전만 이렇게 폭락을 시켜놨다 예. 이게 그래 이래 저는 그래서 이걸 보고 가짜 표 폭탄을 던졌다 만 표는 집어넣었구나 그런데 예. 강서구갑 부산시 예. 또 사하구 을 예. 그다음에 여기가 예. 거의 패턴이 같아요 예. 부산은. 이게 이렇게 부정선거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보면 본선거에서 다 본투표에서 다 이기거든요. 이기는 재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완전히 막 이렇게 표를 엉망으로 할 수는 없으니 본선거는 또 보는 눈이 많으니 할 수 있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사전선거, 이 선거는 완벽한 선거 부정이다. 조작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많이 손을 댔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예. 네. 그런데,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너무나 무지하게 된 거예요. 지금 비례 사전투표나 이게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들이 저기서는 많이 찍었다는 거죠. 예. 미래통합당을 찍어주고, 미우나 고우나 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 해서 찍으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데 참 이게 답답한 게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건 그냥 선거가 아니라 조작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여기도 또 보시면 뭐 이렇게 사전투표에서 지역구하고 비례를 보면은 완전히 교차투표도 않습니다. 예. 사전투표장이 두 장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예. 지역구는 민주당한테 몰표를 주고 그다음에 정당투표는 또 통합당한테 밀어주고 사전투표 아주 전형적인 경우죠. 지금은 이 결과는요. 이 그 표의 결과는 이현주의 인물됨에 있다. 문재인 정권과 완전 대척점에 있는 이현주를 반드시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까지라도 해서야 이렇게 무도하게 표를 집어넣고 조작을 했어야 자를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막 그냥 아주 절벽 같은 이런 그 차이를 만드는 거죠. 너무 심각한 거죠, 지금. 무슨 그 그래프가 이렇게 절벽이 나옵니까, 부산에서. 그것도 특히 이게 당일에 정당 투표를 보면은 예.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예. 무슨 절벽을 이게 두 개를 세워놓으니까 저도 이런 선거 결과는 그 막대 그래프만 보면 야, 이거는 진짜 아니다. 지금 예. 내일부터 이제 대전을 내 네. 보내려고 하는데 네. 대전도 똑같아요. 대전도 부산보다 더 심해. 그 전국에 보면 조금 야성이 있고 좀 그러니까 투쟁적이고 이런 후보가 이렇게 나오면요 엄청난 표를 만 표를 저질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면 한 4, 5천 표 이후로 이렇게 떨어뜨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극명하게 대비는 되는 데가 이제 이렇게 야성이 강한 후보. 이런 후보는 뭐 그냥 아주 이거는 그냥 뭐, 예, 뭐, 한마디로 이게 너무 냄새가 많이 나죠. 예, 너무 많이 냄새가 많이 나는. 썩은 냄새 나. 예.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이제 초기에 이제 4월 16일 날 우한 마이너 갤러리에서 이렇게 사전 선거에서만 10% 이상. 아, 정말 빠르네요. 예. 이게 4월 16일이네. 예, 네, 오후 4시입니다. 그것도. 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도 그 중앙선관위에서 발표를 안 했어요. 오전까지는 계속 개소하고 막 확인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전 한 10시나 11시 정도, 오후에 정도 됐어야 나왔는데 4시에 이게 나왔거든요. 정리가 돼서. 그러면 상당 부분 이건 내부자, 내부자의 글일 수 있고 실제로는 이런 글이 올라왔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거 한번 네. 읽어보시죠. 그 당일 투표 이것을 이겼음에도 사전투표로 진 지역구수 동작을 등 9개 지역구, 그 다음에 모든 지역구에서 민주당 또는 사전투표 득표, 저도 이게. 사전투표 득표율이. 득표율에서 당일투표 득표율이 10에서 15% 그러니까 하락하고요.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보다 플러스 네. 10% 이상이고. 다 내려갑니다. 미통당이 마이너스고. 네. 이렇게 일제히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미통당 표는 10에서 16% 예. 이게 결정적인 증거죠. 그래서 이게 서울 전역이 이렇다는 거죠. 전국도 그렇고. 예, 서울 전역이 이래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고, 청년들이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전선거에 조그만 부정이 아니라 아예 전국적인 규모의 아주 극악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더 이상 이제 빼박이죠. 이미 중앙선관위 통계에 그대로 박혀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사실 안 보거든요. 안 보는데 이걸 통해서 선관위 홈페이지를 보게 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이제 홈페이지에 막 숫자가 틀리니까 그걸 고쳐버렸어요. 일요일 날. 그래가지고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제 형사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아니 그 나라의 국가 기관이 공포한 그 선거 그 결과를 다시 고치는 게 왜 있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건 범죄라서요. 이미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조작관리위원회다. 이미 이자들은 범죄자들이다. 왜 표를 고치냐. 그렇죠. 참 선거 결과를 어떻게 네. 선을 만드는지. 그리고 이제 탑1인데요. 예. 바실리아 TV에서 그 이 표를 아주 간명하게 잘 만들어줘서 아주 이렇게 좌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 표고보다는 차라리 다음에는 예. 21대 총선하고 20대 예, 비교된 거 같이 나온 걸 보여주시면 예. 훨씬 더 극명합니다. 예. 지금 뭐 20대하고 21대를 비교하는 것이 참 이렇게 경이로운데요. 그런데 이것만 딱 봐도 보면 일제히 그 이쪽으로 이기고 이쪽으로 지고 막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버리는 이게 도대체가 상식적인 선거냐. 어떻게 이건 이제 편차는 본선거하고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차가 일률적으로 10% 이상 나버리냐. 여기서부터. 공개적 변칙. 예. 여기서 모든 그 아마 지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걸 보고도 직관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뭐 예. 통계학은 집어치우고 뭐 이런 나이 든 사람 예. 농객들도 있잖아요. 이게 뭐 전략적 투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게요. 아무리 전략을 뭐 이렇게 뭐 계약을 하지 않은 이상에는 이번 사전선거에 나가겠습니다. 예? 아니면 뭐 사전선거 나오면 10만 원 주겠습니다. 이런 계약을 하지 않은 이상에는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 네. 보시다시피 이제 선거부정의 명장면 한 20개 정도를 보셨는데 정말 압권이니까 조금 더 다듬어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